50 프레시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 IT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태 씨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뭐 즐겨 드시는 게 있나요? 제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삶은 닭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게 발견되고 나서. 삶은 닭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백숙을 못 먹어요. 제가 백숙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아니 잠깐, 근데 이게 근데 이상한 되게, 게 되게 웃긴 게 조리법 따라서 달라져요 알레르기가? 네, 되게 신기해요. 치킨은 괜찮아요? 치킨 괜찮아요. 튀긴 건 괜찮아요. 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럼 지금 아까 그 알레르기 올라오셨다라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은 닭을 먹으면 이제 몸이 반응을 하죠. 그럴 수가 있어요? 조리법에 따라서 식재료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건가? 새우를 익혀 먹으면 괜찮은데 새우장을 먹으면 탈이 난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칵테일 새우는 안 돼요. 근데 대하나 그런 건 돼요. 아, 스티 씨가 그렇다고요? 네. 칵테일 새우는 또 안 돼요? 칵테일 새우는 먹으면 올라와요. 아, 그렇구나. 희한. 아, 근데 닭 삶은 거 안 된다는 거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치킨은 되는데 백숙이 안 된다. 백숙이 안 돼서. 혹시 그때 백숙 먹었을 때 무슨 옷 옷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집이라서. 또 옷을 안 넣는데요. 안 넣는데요? 그리고 국물 섞는 것도 없대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냥 삶은 게. 근데 왜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치킨만 먹고 살았어요? 올라왔던 건데 제가 모르고 있다가 너무 자고 일어나면 여드름이 한두 군데 만 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근데 그게 나의 숨겨왔던 알레르기였다. 병원 가보니까 이제 그게 나와서. 아, 병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삶은 거는 안 된다? 삶은 거는 지금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너무 이상하다. 저 조리법 따라서 달라진 알레르기 처음 봤어요. 그렇고. 그러면은 여름 큰 보양식 하나를 잃으셨네요. 저는 피자 햄버거가 보양식이에요. 늘 보양식을 먹고 있죠. 아,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만약에 피자 위에도 토핑으로 브레이즈드 치킨이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왜요? 그 브레이즈드 포커에서 삶은 돼지고기 올라간 얼마 전에 신메뉴가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브레이즈드 치킨이라고 하면은 삶아서 조리한 걸 피자에 올리고 구워내면 또 괜찮을까요? 아, 이건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해봤어요. 네. 닭가슴살을 네네. 삶아서 삶은 다음에 그것을 구워서 이제 후라이팬에 구워봤어요. 안 올라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 뭐랄까 기름기 없는 조리법을 몸에서 거부하는 거야. 삶으면은 몸에서 거부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돼지 수육도 혹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니, 돼지 수육은 굉장히 잘 먹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삶는 게 또 문제가 아니네요. 지방이 많으니까. 삶는 게 문제가. 이거 뭐지 이 사람? 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육은 매니아입니다. 네. 하긴 그렇죠. 사실 돼지 수육은 그렇게 먹지만 닭은 사실 뭐 백숙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삶은 닭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게 식생활에 치명타를 입을 정도는 아니죠. 근데 돼지고기 삶은 걸 못 먹는다면 이건 좀 약간 치명상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나마 조리법 문제라 다행이네요. 만약에 튀긴 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거 너무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주사를 맞아서라든지 피를 바꿔서라든지 처지를 바꿔야죠. 지금 이거 약간 삶은 닭에는 크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아깝다는 생각은 없는데 이 튀긴 거였으면 이거 진짜 큰일인 거죠. 피 바꿔야 돼요, 피. 투석을 해서라도 먹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승채 씨의 여름 보양식은 삶은 닭을 통해 큰 보양식 하나를 잃었지만 피자 치킨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팬더 재팬 네 번째 시간 클래식 50입니다. 50 했었는데 60보다 좀 더 빈티지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이거 뭐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119,000원 가격은 같아요. 메이드인 재팬의 베이스 우드 바디입니다. 원피스 메이플 U쉐입 내기고요. 곧도 머신헤드에 42mm 너트 너비 신세틱 본넛이고요. 184mm 지팡공률 반지름에 20프렛 864mm 스케일 길이 스탠다드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피거 그리고 원 볼륨 원톤 퍼세드 스탠다드 빈티지 스타일 싱글 그루브 세들인데요. 네, 그래서 뭐 스펙 지금 보시면은 그냥 거의 뭐 다 똑같고요. 지판 차이죠, 지판. 그래서 보면은 이게 원피스 메이플 U쉐입 통넥이네요. 통넥. 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스펙표상으로는 다 일치합니다. 메이플넥 좋아요. 네, 예쁘게 메이플넥을 아주 잘 얹어놨습니다. 예뻐요. 네, 신체검사 바로 해볼까요? 네.
106점. 오, 가볍다. 더 가볍다. 이번에 내가 이겨야지 50%는 가지고 가는데요. 네, 116.5에 가벼워. 이번에 또 승채 씨를 잡아먹고 승률을 또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안 잡혀야지. 그러세요? 핏가드가 조금 더 두껍네요. 핏가드 포함 41이었죠? 42로 두꺼워졌죠? 42. 네, 돌려주세요. 저. 망했다. 82. 얘는 또 얇아요. 약간 실측 사이즈가 차이가 납니다. 두께가 42. 여기서 저는 82.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무게 몇 대면? 3.75. 50. 별로 안 무겁다니까? 진짜 안 무거운데? 지난 시간 거보다도 가벼울 것 같은데. 바꿀까? 바꿔보세요. 아니야. 초심을 잃지 말자. 잃지 마. 이렇게 뭘 잃지 마. 이런 되겠구만. 네. 심지어 근데. 제가 쓴 것보다도 가벼웠어요. 3.45. 아, 이건 아주 가볍네요. 오늘 승률이 많이 떨어지네. 네. 3.45. 오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4판 하는데 3판 지면은 승률이 25%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접어야지 뭐. 네, 접어야지 나왔습니다. 승채 씨가 지금 그래도 패널 중에 승률 꼴찌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0% 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승률. 다행이다. 네. 나라도 넘어야 되는데. 네. 승채 씨가 넘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요새 네. 부진하시네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린 상태로 해 볼게요. 좀 더 원초적인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메이플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좀 둔, 좀 저음이 좀 네, 많죠. 생각보다. 네, 저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톤을 다 깎아 볼게요. 톤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는 가변성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오, 밸런스 좋다. 밸런스 좋은데요?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중간 정도로 찾아가 볼게요. 중간 정도로. 네. 어두운 감은 좀 있네요, 확실히. 자, 이 상태에서 슬랩 듣고 다 올리는 상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메이플이라고 약간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사운드예요. 오히려 사운드만 들으면은 60 우리 프리시전 하고 프리시전 월럿이라 그랬으면 오히려 더 어울렸을 것 같은 사운드네요. 사운드는 네, 저음이 좀 있네요. 네. 다 올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50 그리고 메이플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약간 그 기대되는 사운드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사운드. 밝은 쫄깃함? 그렇죠. 그럼 네. 좀 가벼운 빈티지함?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사운드가 더 분명히 밝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그 두툼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메이플 이 지판이 기타치고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 메이플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악기에. 네. 근데 그 저음이 오히려 또 과하지가 않아서 같은 프레시저인데 네. 확연한 다른 소리가 나니까 네네네. 다른 카테고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포지션이 되게 약간 뭐 예상과 좀 다른 그런 느낌이라 그죠? 어디다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살짝 저 50이라고 해서 빈티지한 느낌을 조금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메이플이니까 좀 더 원초적이고 좀 가벼운 느낌 살짝 예상을 했었는데 안 가볍고요. 이게 딱히 그렇게 톡톡 튀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이게 다 올린 거예요, 톤을. 네.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긴 한데 또 소리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이 디자인과 예상했던 것과 실제 그 사운드에서 인지 부조화가 지금 일어난 상태예요, 저희가. 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MR에 묻혀서 네, 네, 정신을 차려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뿅. 부조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요. 네. 이게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오공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팜뮤트는 참 기분 좋네요. 네. 팜뮤트는 팜뮤트 네. 소리는 정말 그쵸? 기분 좋네.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시킬 수 네. 있는 네. 손바닥 소리이기 때문이죠. 네. 이게 101만 9천원입니다. 네. 똑같죠? 저기 네. 우리 시청자님 편 있죠? 네. 편 드릴게요. 자, 1848회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플랜리스. 네. 플랜리스 여기서 영어 닉네임님. 네. 자코랑 피아노 아저씨 보면서 플랜리스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플랜리스 영상을 찾아보면 점점점 네, 하면서 네. 피노 아저씨 영상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크크크 네 점점점 하고 또 네 깁니다. 한줄평 감당 가능? 네. 감당 가능? 가능 물음표. 네. 네. 이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이름이 되게 있네요. 영어 닉네임님. 영어 닉네임 자체가 영어 닉네임이에요? 네, 영어 닉네임님. 약간 어이가 없네요. 네. 이거 영어 닉네임 맞죠? 저게 뭐야? 네, 그냥 닉네임 상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닉네임. 아, 처음 보시는 분이라서 네. 그리고 네, 좀 길게 잘 써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줄평보다는 그런 거에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빈티지 한 듯 하나 그래도 아 잠시만요. 인지 부조화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 네, 그죠. 생각지 못한 포지션이라 지금 네. 포지션에서 약간 그거라서 얘가 50의 메이플의 프리시즌인데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소리가 나쁘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 좋긴 한데 네. 어떻게 표현해 이걸 네. 인지 부조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인지 부조화인데 네. 알겠습니다. 인지 부조화로 갈게요. 네, 인지 부조화, 여러분이 네. 기대하시던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나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네, 네. 진짜 나쁜 소리는 아니에요. 저는 드래곤볼 즐겨 보셨나요? 좀 봤죠. 좀 보셨죠? 네. 네. 그러면 뭐 드래곤볼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는 한줄평인데요. 오공이라기보다 카카로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으나 어쨌든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니까. 네. 와 이거 아 모르겠네요. 점수도 네. 몇 대 몇? 7.5입니다. 7.5입니다. 네. 그렇군요. 인지 부조화에서 0.5점 감점된 거예요. 네. 약간. 네. 아니 우리의 근데... 그러니까 예상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퀄리티에 대한 기대는 충족을 시켰거든요. 충족시켰. 네. 이건 돼요. 네. 그쵸? 퀄리티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단팥죽을 먹으러 들어가서 팥빙수를 먹은 격이지만 일단 만족도는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맛있게는 먹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마지막 시간 도대체 지금 뭘 본 거지? 라는 느낌이 드는 네. 1편의 50 프리시즌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들을 모아서 또 승치씨가 열심히 또 무게 대전을 준비해서 네. 그리고 승치씨의 삶은 닭 알레르기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네. 이렇게 오늘 시리즈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